아, 저쪽에 유도 있네. 조심 젤리님. 오, 오 무빙. 오 무빙. 저격킹 갑니다. 자, 이번에 제가 소개할 것은 스파이더 탱크라는 것입니다. 스파이더 탱크. 아직 발매는 안 했지만 이제 곧 나오는 갓게임이랄까? 이 게임은 특징이 있는데 요새 이런 거 좀 많죠? P2E 이제 게임을 하면서 거래 같은 걸로 돈을 벌 수 있는 실제 화폐를 받을 수 있는 탱크를 이제 교환해가지고 뭐 트레이드 같은 걸 해가지고 실제 화폐를 받을 수도 있대요. 뭔 소린지 감이 안 오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영상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요런 게임입니다. 아니 파츠를 사고 파스 파츠 트레이드 가능. 요런 느낌. 탱크들이 아기자기하죠. 게임 소개는 네덜란드 개발사인 게임 미디어는 다양한 수상 경력에 비하는 게임 스튜디오며 스파이더 탱크는 이러한 개발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서비스 중이죠. 캐주얼하게 3대3을 즐길 수 있는 슈팅 게임입니다. 팀 전투라 했는데 아 디스코드 이제 들어가보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원은 저랑 이제 마이콜형 그 다음에 울산 큰고래님께서 이렇게 세 명이 팀으로 오늘 아마 운영진 측이랑 한번 모의 대전을 한번 해볼 거예요. 모의 대전.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그 오늘 상대해 주시는 분들이 직원분들 중에서 최정혜 씨라고. 아, 최정혜요? 어제 저희랑 그 잠깐 해보신 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조금 이제 발리니까 속된 말로 그래서 조금 이제 최정혜만 골라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우리가 좀 쉽게 이기긴 했어요. 좀 우리가 어제 한 1시간에서 2시간 했죠? 했는데 우리가 일단 한 번도 안 졌으니까. 아 근데 젤리님이 너무 잘하시던데요 근데? 탱크 좀 운도 좀 좋고 좀 이런 거 이런 유를 좀 해봐가지고 저 차고 좀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네, 저도 아, 차고에서 세팅 좀 해볼게요. 근거리, 중거리, 원거리가 있는데 3대3이잖아요. 그래서 원거리로 3명 하는 게 날런지 아니면 근접을 1명 세우는 게 날런지 이게 어렵네요. 솔직히 원거리 셋이 한번 들어가보고 원거리 셋이 한번 해보고 나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거리가 그렇게 뭔지는 모르겠어 아직. 야, 형님들 근데 혹시 바디는 어떤 걸로 하시나요? 바디는 저는 그냥 할로윈 낄까 생각 중인데 할로윈 2속 7에 아머가 6000이잖아요 고민 중이에요. 이게 보면 맨 아래쪽에 에너지도 있어요. 에너지가 공속이나 쿨타임에 영향이 되나봐. 아 역시 겜잘러. 저는 뭐 크로스보우 들려고 하는데 다른 분들은 무기 어떤 거 쓰시나요? 근데 그거 어저께 그 상어탄 레인지가 상어탄이 좀 더 길긴 한데 자동발사라서 딜은 크로스보우가 더 세더라고. 딜은 전 들어왔습니다. 우리 팀이 위쪽 레디. 네. 미국 분들이죠. 이번에 좀 최정예 분들 조심해야겠네. 와 핑이 왜 저래 저분들? 야, 현지 분들인가봐. 외국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진짜 현지인들인가 보지. 겁나 잘하려나? 우리사 직원 분들인가? 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가보죠. 빡치 중에서 가보겠습니다. 진짜 잘하시나? 아 나 클로킹 들어버렸네. 자 이거 마우스로 도전하고 WASD로 움직이고 그럼 저격 크로스보우입니다. 그리고 아 초원거리 이게 지금 그냥 팀 데스매치인거죠? 네 팀 데스매치 위에 네 킬 더 에너미 팀. 아 저쪽에 유도 있네. 조심 젤리님. 오오 무빙 끝. 오 무빙 저격킹 갑니다. 유 킬러 먼저 죽이시면 죽이죠. 네 화염방사 유도 조심해야지 이거. 와 화염방 샌드? 그 노란색 장판 상대 그 힐 그거죠? 그런 거 같아요. 네. 유지가 좋네 힐 때문에. 제가 던지는 거 남이 먹더라고. 아아 와 저걸 이렇게 뒤에서 들어오네. 와 이거 힐러가 압박이다. 뒤에 내가 힐 그냥 돌아가지고 힐러 먼저 딸게요. 정면 싸움 안 되네 힐 때문에. 네. 마제님 가비. 와 나이스 힐러컷 사과 죽이죠. 힐러컷 왼쪽에 한방 왼쪽에 왼쪽 봐봐. 아깝다 1점 차 조합 좀 바꿔야겠는데. 근접이 왜 있어야 되는지 알겠네.
근접 하나 필요하네. 그쵸. 근데 일단 저는 그냥 그대로 갈게요. 전 아까 전에 상대방이 했던 리페어 탱크 저도 해보겠습니다. 야, 은근히 매성이 안 좋습니다. 아, 잘하는 사람들. 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이번에 이기죠. 아, 이거는 홀드 더 플래그네요. 깃발을 빨리 찾아서 먼저 먹고 저희가 좀 존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깃발이 왼쪽에. 아, 먹었다 먹었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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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 자, 일단 깃발부터. 오케이, 깃발 드릴게요. 깃발 거의 다 잡았어요. 나이스. 어, 제가 먹었거든요. 나이스 나이스. 여기서 존버 힐 됩니다. 저 힐. 무지방 힐가는. 야, 이거 다리가 있어가지고 제가 윗다리 막을게요. 네, 못 들어오게 하죠. 여기서 최대한 수비. 못 들어오게. 위쪽으로 화염방사기 위험합니다. 화염방사 위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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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쪽 위쪽. 나이스. 아래쪽 아래쪽. 죽어요. 어, 이거 좀 위험할지도? 살았다, 어, 살았다. 위험할지도? 살았다, 어. 위험할지도? 나이스! 오케이, 힐 들어갑니다. 주유주. 자, 조금 나가서 방어할게요. 지금 위쪽에 화염방사기님이 자꾸 들어오려고. 그걸 좋아해요. 제가 힐 지금 가겠습니다. 어, 밀고 들어온다. 또 하나 밀고 들어온다. 어, 화방, 화방님. 아래 들어오면 아래 들어오면 아래, 아래. 아, 오케이, 확인, 확인. 화방, 위에 화방도. 와, 실드를 먹으면서 들어오시는구나. 무한힐 중, 무한힐 중. 네. 무한 한무 힐 중입니다. 하나 하나 잡았고. 오케이, 무한 힐 중. 화방 화방 죽음. 화방만 이제 점사하면 될 듯. 네네. 뺏어 뺏어 죽음. 힐로 나이스 나이스 힙해. 네. 나이스. 위에 위에 위에. 아,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1대1. 아, 깔끔했고요. 아, 씨. 예, 저기도 힐 쓰길래 존나 했는데 아, 힐이 상당히 좋네요. 이겼다 이겼다. 제발.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어, 저 이겼네요. 우승! 어? 할 만한데? 상대방 분들 잘하는 분들인가? 궁금하네. 어, 저희 대회가 11월 28일 맞죠? 네, 네. 예, 여러분들 28일 오프라인에서 합니다. 오프라인. 자,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본 스파이더 탱크, 그 다음에 스트리머 분들과 유튜버 분들과 함께 팀에서 해봤는데요. 이게 탱크가 조합을 하는 맛이 있어요. 무기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 어, 한번 아는 것만 좀 써봤습니다. 나중에 정식 서비스 하면은 한 번씩 한번 해보세요. 재밌네요. 시간 순삭이랄까?